진짜 오랜만에 영화관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요. 영화 데이트를 갑자기 왜 하느냐? 호시남이 이벤트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그냥 영화 티켓이 아니고 골드 클래스 티켓에 당첨이 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코디남 덕분에 골드 클래스에서 영화를 봅니다. 저희가 얼마나 좋을까. 맛있는 거 사들고 골드 클래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 아, 너무 오랜만인데? 우리 한 2년 된 거 같은데 안 온지. 진짜? 와, 진짜 이쁘다. 일단 요거 이렇게. 아, 귀여워. 아, 조그마네. 오케이. 아, 얘도 귀엽다. 빈 귀엽다. 어, 뭐 세 개 세트래. 우와. 술 좋다 좋다. 맨날 할인할 때만 와가지고. 갑시다. 특별한데? 특별해?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일로 들어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와. 밥까지. 어, 맹공하다. 친구들 등재님 전화. 전화 왔다고?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원해서 살아. 대신. 그대를 만나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그대라는 아름다운 여기 있어줘서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프로포즈 안 할 줄 알았지. 프로포즈 준비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2주 동안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서프라이즈 선물 어때? 진짜 깜짝 놀랐지? 못했어.
13년 4,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함께 겪은 것 같아. 첫 OT에서 만나서 수줍어 잠말도 못했던 나. 그리고 그런 내가 관심 없는 줄 알았던 너. 같이 손잡고 학교 돌아다니면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던 순간들. 하루하루 흘러가는 게 너무 속상했던, 그리고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폭발했던 입대 전 마지막 겨울방학.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견뎌냈던 1년 9개월간의 군생활. 암울한 와중에도 수많은 추억이 쌓인 길고 길었던 노량진 생활과 0부터 시작해 함께 많은 것들을 이뤄낸 우리의 코지데이까지. 추억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꺼내면 너가 흘린 눈물들이 다 말라 소금으로 변할 것 같으니까 회상은 여기까지만 할게. 내가 이렇게 너 앞에서 편지를 읽어줄 수 있는 건 셀 수 없이 많았던 너의 배려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 딱히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던 나를 만나서 너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너무 고마워. 처음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평생 공주 대접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먼 훗날 우리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드는 마지막 생각은, 내 길었던 인생 승빈이 덕분에 행복했다. 이게 되는 거 이거 하나는 꼭 약속할게. 날 믿고 지금까지 함께해준 정민아 정말 고맙고 사랑해. 네, 준비했다면 눈 떠주시고 큰 목소리로 프로포즈. 나랑 결혼해줘 정민아!